지난 주일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아멘. 아멘. 네,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많은 다양한 시각들과 역사적 평가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경 통독이 본연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이 되어 삶이 되어 이 사건 때문에 성경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일방적으로 말하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죠. 상대가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얻어 그 말씀대로 살아간 수 없는 감동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진단을 좀 해보면 수 없는 설교가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미디어 매체들이 워낙 발전되어서 뭐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저도 그렇지만 세계 뭐 만나볼 수 없는 날국이 있는 많은 영성가와 설교가들의 생각과 신앙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은 점점 더 깊고 풍요해 가는데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들이 빈곤하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아, 난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게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엄청 대박이죠. 큰 행복입니다. 피차 수지를 맞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내 닮고 싶은 건 다른 거니까요. 내 부모를 닮고 싶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육화하여서 이 땅의 삶이 살아간 사람이 부모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대박입니다. 그런데 꼭 부모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그런 삶의 모델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가장 커다란 유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19세기에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영국의 찰스 하든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 때문에 저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지만, 그분 한 분과 또 무니콴느 목사님, 7천만 결의가 내 교구다라고 말씀하셨던 무니콴느 목사님,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는 설교를, 또 무니콴느 목사님을 통해서는 조국과 민족을,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서는 교회와 목회를 영향을 받고 배움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각기 설교와 민족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참 신비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미스테리입니다. 사람들 다 죽는 거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 얘기도 우린 좀 근처에 가기가 좀 꺼려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이거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시대의 그런 삶의 모델이 될 만한 본보기들은 이거를 우리 삶에 증명해 주었습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성경 안에서의 법칙과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원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바로 이 법칙이죠. 교회가 이제껏 존속하는 원리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 근처에서부터 시작됐던 첫 번째 교회가 수 없는 탄압, 박해,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암흑의 시기, 죄악이 관영했던 그 엄청난 시기를 지나서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뭐 지금 위기라고 하지만 이 정도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시대적인 압박과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던 시대를 지나고 지나서도 여전히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하는 원리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하나의 밀알의 원리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었던 하나의 밀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미래가 열리게 된 법칙과 원리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하나의 밀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종 인프라와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론과 생각들을 가지고 다 얘기하지만 지금 뉴욕에 한국에 있는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뭘 해줘야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을,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한 알의 밀알 안에 이 법칙과 원리가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비한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고, 우리가 그 열매 증거들 아닙니까?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이곳에 초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직접 그분을 제가 초대할 수는 없지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초대 손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성경 안에서 뭐 에스도도 있고 또 민족 해방을 위해서 자기 삶을 걸었던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 안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유산과 보화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분을 제외하고 네 번째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십니다.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두 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열 살의 아버지를 여인 고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로 살게 된 이 이승우는 놋그릇 공장, 유기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10대 유기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점원의 주인이 이 친구가 얼마나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 책에 보면은 내 더 이상 이 친구에게 뭐라고 일을 시킬 게 없다. 뭐 다 알아서 하니까. 급기야 이제 이 주인이 이 점원의 주인이 이 친구에게 이 이승훈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얼마나 이 감동을 줬으면 자기 딸을 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고아에게 딸을 주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승훈의 어린 시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일하지 마시고 그냥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월들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이승훈, 늘 삶을 보면은 감동을 줘요. 이 사람이 거부돼서 이제 아주 평안도의 최고의 재벌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밑바닥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사람, 그 사람 주변에 돈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시대에 이태리와 이제 외교 무역까지 자기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외교 무역까지 이태리화 할 정도로 엄청난 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욕 안 얻어먹고 돈 있으면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러일 전쟁의 즈음에 이 사람이 파산을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던 중에 어느 날 이승훈이 44살이 되었던 해입니다. 저랑 딱 나이가 똑같은데 이때 이승훈이 평양 모란봉에서 자기보다 10살 아래 양복 차림을 하고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민족의 독립을 전했던 연설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때 연설을 들었던 자기보다 10살 아래였던 그 사람이 도산 안창호입니다.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양복 차림의 33살 청년이 호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곧 이 시대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독립입니다 라고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다음 세대의 인재들을 키우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야기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로 집에 가서 이 이승훈은 남강은 상투를 자르고 그래 단발을 하고 그리고 금주 금연을 합니다. 44살인데 지금도 100세 시대인 이 시대에도 저를 생각해 보면 남이 무슨 말 한다고 쉽게 막 바뀌거나 막 그럴 나이는 아닌데 하물며 그때 당시에 44살의 나이에 세상 모든 것 손에 넣어보고 경험해봤던 한때 큰 재벌이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오늘 제게 던져준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많이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콩탕딱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내 삶을 모너게인하게 하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그런 게 과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본 나에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난 그런 삶에 대한 가능성의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 삭개오를 성경 안에 삭개오를 거듭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삭개오도 베드로도 바울도 심지어는 이 이승훈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이승훈도 새롭게 본 어게인하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산을 통한 예수의 썩어지는 밀알 신앙 때문에 이승훈 남강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남강 이승훈은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독립과 사람을 키우는 데 몽땅 쏟아넣기 시작합니다. 조선판 삭개오죠. 그리고 3년 후에 47살에 이 남강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섬겼던 평양의 산정현교회에서 한석진 목사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회심하여 장로교회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복음과 민족 독립을 위한 삶에 자기 전부를 투신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한석진 목사님을 통한 예수 십자가는 밀알, 자기가 썩어져 죽어지는 그 밀알, 그 밀알 신앙의 남강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고 진짜 예수를 만나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전략과 말씀에 대한 전술을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자기 삶에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첫 번째 하나님 비전도 회복하라인데 삶이 회복해야죠. 우리 삶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처럼 살게 되는데 이 이승훈 장로님은 그 다음부터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인재 키우는 것이 바로 나라 사랑하고 나라 살리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안도의 저기 조그만한 정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딱 6명을 데리고 개교를 합니다. 오산 학교를 개교하는데 거기서 배출된 이후에 민족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그 남강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오산학교 남강 밑에서 졸업한 이 학생들이 그 한국의 백병원 있죠? 그 백병원을 세운 백인재 선생님이 6회에 졸업했고,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의 자랑이라 생각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7회 졸업생이고, 또 민족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홍일 장군이 9회 졸업생이고, 또 우리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이 10회 졸업생이고, 이분을 빼놓고 한국 시를 논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만큼 민족이 위대한 시인이기도 한 김소월 11회 졸업생, 한국 20세기 사상, 이 크리스천 사상의 가장 이 우뚝 솟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 함석헌 선생님이 14회 졸업생, 그리고 그 소를 전문적으로 그린 민족 화가인 이중섭 화가가 17회 졸업생, 그 밖에도 이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재들이 그 오산학교 남강 밑에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사로는 이 남강이 개교한 그 여섯 명 데리고 개교한 그 학교 이 남강 주변으로 모여든 교사의 면면을 보니까 교장으로는 조만식 선생님, 단체 신채호, 그리고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쓴 염상섭, 다석 유영모 선생님, 기라성 같은 시대의 멘토들이 그 남강 주변으로 모여든 걸 봤습니다. 야, 이게 뭘까? 뭐길래 여섯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첫 평안도 정주 시골 마을에 여섯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이 개교를 했는데, 무슨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 남강 밑에서 수 없는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 주변으로 수 없는 시대의 멘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숫자를 불리려고 뭐 오늘 우리 시대로 하자면 교회 부흥을 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전략과 전술을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상과 시대적 비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수하기 위해 한 사람을 키워내서 그 인재들이 그 학교에 자라났어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런 인재들이 나온 게 꿈이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 지금은 뭐 그냥 코올리게고 뭐 철없는 아이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그런 오산학교와 같은 그런 꿈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극기 든다고 해서 뭐 지금 뭐 당장 시대가 바뀌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라납니다. 민족과 애국과 세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와 그냥 물량주의와 세상의 어떤 자본의 논리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 안에 자라나는 색깔은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남강이 예수에게서 받은 밀알 신앙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어지는. 자기가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신앙적인 예수의 원리가 남강을 통해서 우리 역사 안에서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남강은 늘 언제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 예수의 삶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산학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추운 겨울에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면, 여러분 혹시 재래식 화장실 기억나시나요?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좀 그런 얘기 죄송하지만 용변을 보면 추운 겨울이 되면 이게 점점 쌓여서 얼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다보탑이 돼요. 이렇게 슉 하고 나중에는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오산학교에도 이게 똑같은 일이 이제 생겼나 봅니다. 하루는 이 이승훈 장로님이 도끼를 들고 추운 겨울에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 그 오산학교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서 도끼로 깨는 겁니다. 깨는데 이게 막 얼굴에 튑니다. 몸에도 튀고 그 옆에 누가 지나갔느냐? 김소월과 함석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나는 너무 이게 행복하다. 이게 사사롭게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상의 디테일이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엄청난 인재들을 양성하게 하는 예수의 미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문구 이건 직접 우리가 뭐 어떤 중동에 가서 막 목이 잘린 순교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아니면 십자가에 막 우리가 대신 막 그런 실험을 막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막 못을 박고 막 자기 막 고통을 뭐 막 일부러 느껴보려고 막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 내가 조금 손해 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남들 안 가는 건 내가 좀 가보고 남들을 안 하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그게 몸에 배어 체질화되어서 체현된 사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분의 삶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삶이었습니다. 야 이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좋다 너무 기쁘다 그 엄청나게 큰 일을 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삶 하지만 작은 일상의 디테일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이 미랄 신앙의 삶이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3.1절 독립운동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는데 감옥에서 매일 도맡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도맡아 했던 일, 마포형무소에 도맡아 했던 일이 그 감옥의 화장실 청소였답니다. 난 민족의 화장실, 이 민족의 똥을 청소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매일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경직, 이름만 들어도 뭐 진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한경직, 함석헌, 김소월, 이중섭, 주기철, 백인재 이런 기라성 같은 인재들 학생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시와 그림으로 의술과 교회와 사상으로 심지어는 순교의 시대를 살린 인재들로 키워낸 남강 이승훈 장로님 그들을 양육하게 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원리는 예수의 십자가 미랄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아에서 아무것도 없는 미천도 없는 그 밑바닥 삶에서 자수성가를 하면 더 성공과 물질이 집착하는 법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런 삶 모든 유혹들을 마다않고 살기 시작한 44살 이후에 새로운 본 어게인한 예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삶의 가장 중요한 에기스는 한 알의 미랄이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은 교차로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려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시려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정된 시간의 세월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살게 될 텐데 뜻을 세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알 밀알의 이 예수의 진짜 사상, 이 예수의 진짜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분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도 하는데 이 남강 장로님은 기독교 대표로 3.1운동을 하시게 되죠. 민족대표 33인의 일원 중에 기독교 대표로 3.1운동을 이끄시는데 기미독립선언은 우리가 아까 이 전문을 읽었던 기미독립선언문은 이 남강의 밀알 신앙이 아니었으면은 이건 이루어지 세상 구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당시의 33인 중에 몇몇 목사들이 우리는 정치는 모른다며 뒤로 살며시 빠지려고 할 때 나라가 지옥인데 당신들만 가는 천당이 진짜 천당이냐고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그게 천당이라면 그게 진짜 천당이냐. 여기는 지금 난리법석이고 이 지금 하나님 우리 주신 삶의 터전은 불의에 지금 세상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지옥 같은 세상이 이거 외면하고 가는 그 천당,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며 가는 천당이 진짜 천당이냐. 그래 그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33인 대표 중에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당시에는 동학의 흐름 때문에 천도교 교세가 상당히 셌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대표자 33인의 이름에 누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느냐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남강의 이때 명언이 유명하지요. 남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가 무슨 상관이요? 이것은 죽는 순서요. 손병이 천도교 대표였던 손병이께서 먼저 쓰시오. 넓은 거죠. 이 기계가 높고 마음이 품이 넓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이 말을 듣고 또 근심하게 된 몇몇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뭐 하는 거요? 죽을 줄 알고 시작한 거 아니요? 목숨을 따로 두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거요? 그제서야 진정한 독립의 정신을 담은 독립선언서가 서로 합의되고 완성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3.1운동의 주동자로 마포형무소에 가장 먼저 잡혀들어가 이 33명 중에 가장 먼저 잡혀들어가 가장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온 모진 고문을 받으며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나온 분이시기도 합니다. 세 차례 감옥에 들어가 9년 옥고를 지르고 모진 고문을 받은 남강은 1930년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은 내 유고를 표본 박제로 만들어서 학교에 놓아 후세들이 공부하도록 하라.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5일 전 남강은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죽어 학생들에게 박제돼 가지고 다 아내 거 다 빼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후세들에게 표본이 되는 그런 유언을 남기기도 했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한민족 신앙 후배들에게 그는 정말 참다운 예수의 미라를 자기 삶으로 살게 된 살아낸 표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 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경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삶이 변화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부턴가 그래도 좀 조금 더 어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분명한 삶의 타겟을 가지고 살고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간혹가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에너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그게 메말라가는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관록과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은 쌓여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룰 수 있는 소유들은 근사하게 갖춰가지만 사람들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목사를 감동시켜주는 교인들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들과 시대를 감동시키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돼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과 질시와 이게 넌 누구 편이냐, 너는 뭐냐, 어떤 생각 가졌느냐, 세대로, 시대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서로 나누고 증오한 멸시, 질시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감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도 우리는 감동이 메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웬만한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4살 예수를 만난 이후로 본 어게인한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자기 삶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는 집념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민족에게 감동을 줬고 자기 후학들에게 감동을 줬고 시대에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그냥 입에만, 지식에만, 머리에만, 허공에만,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어깨에만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진짜 말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게 오산학교에서 이루어졌고 3일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거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 한 위인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이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십자가는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밀알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의 밀알 십자가 신앙으로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요? 교회는 그 밀알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할 수 있고 전략은 짤 수 있고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실제 우리 교회 화장실 가서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물질과 자기 삶과 자기 땀을 헌신하여 나누는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강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남강 이승훈 장로님은 예수의 십자가 밀알 복음을 통해서
44살의 조선판 삭개오가 되어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수 없는 밀알 제자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3.1 운동을 통해 거리거리에서 밀알 복음을, 기미독립 선언문을 통해 또 감옥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밀알의 빛을 받아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된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밀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의 하늘의 밀알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밀알 때문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시 저는 좀 이 제 더 백 투 초심, 예전인 초심의 마음으로 요즘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냥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바로 이 밀알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헌신하고 자기 삶을 나눌 수 있는 신념과 각오와 신앙이 있을 때 자기가 행복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아 이 말씀, 뭐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까? 모두 다 자기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만 집착해 살지만, 그 미국 이 아메리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함정이 가정주의입니다. 패밀리주의입니다. 자기 가정만.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더 큰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고 하는 예수의 혁명적인 이 대가족 사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알의 비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독립운동이 있었다면 우리 조선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신 3.1운동이 있습니다. 이 3.1운동을 어찌 서울이 경히 여기며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1운동에 깃든 기독교 신앙, 출애굽기는 열심히 보고, 저는 뭐 구약 공부했지만 출애굽기 에스더 열심히 보면서 연구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현대판 성경인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 있는 이 3.1운동, 특별히 남강 이승훈 장로님을 통한 예수 밀알 사상,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북 분단으로 좌가 우가 갈려서 좌도 우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남과 북은 뭐 밀쳐두고라도 70년 증오에 시달린 우리 민족을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정치는 우선 고사하고 영적 리더와 지도자가 빈곤한 이 시대에 밀알은 사랑 때문에 죽어지는 겁니다. 괜히 심심해 죽는 게 아닙니다. 밀알은 사랑해서 죽는 겁니다. 사랑에 미쳐가지고 죽는 겁니다. 조국의 통일도 이 밀알 사상을 깨달은 크리스찬의 몫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백인재,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이 시대의 이중섭, 김수호를 키워내는 뉴욕판 오산학교를 이 공동체 안에 세우는 꿈을 가집시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손주들, 내 자녀들 축복하며 중보할 때 세상 잘되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밀알 사상 예수를 통해 만나고 본옥에 인하여 세상에서 근사하고 뜻을 세우는 삶을 세우는 그런 꿈과 기도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3.1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강 이승훈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가 품었던, 그의 삶을 본어게인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밀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동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